게이트죠. 착한 김경수 의원이 악마에게 당한 사건이죠. 개인의 어떤 야욕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 사건이니까요. 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흔들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 댓글 사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권력기관이 공원이 돼서 저지른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조작하고 왜곡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한. 그때 나경원 의원이 엄청 신나게 막 공격을 하셨어요. 그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공격 그게 드루킹 다른 쪽으로 드루킹이 그 당시에 이것을 뭐 여론을 뭐 조작했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그때 여기에 같이 따라서 춤췄다 이런 결론이 나는 저는 거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아니, 여론에 그러니까. 춤춘 것이 아니라 국정원 사건처럼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탈 아닙니다. 개인의 심지어 일탈이죠. 전당대회 경선장에 나타났. 김정숙 여사까지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전당대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그러니까 아무나 사실 들어가는 확인을 거 하고 이야기를 생각하고요. 하셔야지 제가 그 현장에도 있었고 충분히 가서 인사할 수 있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디든지 가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될까요? 말이 있는데 과거에 자기네들이 한 일을 갖다가 가지고 똑같이 그 김정숙 사건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간 것은요. 경인선을 5번이나 외치면서 경인선 간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상상을 하는 거죠. 아니 유튜브를 보세요. 그 앞에 말은 안 나와요. 유튜브를 보시고 그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거기서 분명히 나오죠. 말렸는데 그 했고 저는 이제 수사 말씀을 좀 영상. 다른 것도 갔죠. 갔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아니 그날 영상. 저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와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나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김정숙 여사도 나와서 얘기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지지자들이 되는데 제가 보면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가 1년 운영비가 자금이 한 11억 들었다. 11억 원의 출처를 모르겠어요. 비누 팔고 원당 팔아서 11억 원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분유값도 벌어온 적이 없다고 드루킹 씨 장모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누구한테만 준다니까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일이죠. 지금 이렇게 먼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거짓 변호인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을 찾아갔는데 이것도 사칭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아, 변호인 접견을 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사칭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 사칭당의 행동을 처음 했냐? 아닙니다. 과거에 홍준표 이제 자꾸 다른 BBK 얘기하시는데요. 가짜 아닌 편지 얘기. 사건 때도 똑같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변호인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자, 드루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의 제가 피해자가 됐으면 참아주세요. 네네. 네.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드루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마음을 먹고 찾아간 거거든요. 저는 이런 사칭당의 행태를 하는 것 또 똑같이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 지금 경찰과 검찰이요 수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경찰은 저는 지금 은폐 조직이다. 은폐하고 있다. 네. 이 사건은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네. 어제도 특검에 응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바로 가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저는 경경이 제대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을. 특검도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특검을 하려면 범죄 사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특검 자체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악용하기 위한 정략적인 접근이죠. 일단 경찰과 검찰의 그 수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야 될 카드를 갖다가 성급하게 지금 막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거짓 변호인 접견 사건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한국당이 지금 서두르고 이것을 하는 것이죠. 사칭을 해서까지 변호인을 접견한다. 자, 변호인 접견은요. 저는 이것은 아니, 굉장히 드루킹이, 한국당의 실수다. 이 사건에 네. 피해자라고 얘기,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변호할 수 있느냐 하고서 가본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님 판사하시니까 자 특검하려는데 범죄 사실이 명시되지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쓸 수 있습니까? 아니 특검 요구서에 네? 저희가 지금 일단은 범죄 사실이 없잖아요. 자, 왜 범죄 사실이 없습니까? 연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의혹 가지고 업무 방해죄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지금 않습니까? 여기 정치자금법 네?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죄명을 확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죄명을 어떻게 확정합니까?
수사가 이미 진행이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자유한국당은 맘대로 죄명을 막 확정합니까?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국정원과 검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경선 마지막 날이시죠, 박 의원님.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열심히 네. 열심히 지금 이렇게 좀 우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은 자, 예, 제가 이번에는 우리가 경찰과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미 왜곡되고 있다는 것, 이미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빨리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 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아라.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드리고요. 응합니다. 응하는데 자, 그동안 이제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거는 조직적으로 또 질서 정연하게 증거는 은폐되었죠.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자유한국당이 집권 시절에 아마 그런 식으로 은폐를 했던 모양인데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드루킹이 네? 블로그를 닫았다가 이제는 또 하나씩 열겠다고는 했지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홈페이지를 저는 국정원 댓글 있습니까? 사건과 동일하게만 수사해달라. 동일하게 수사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사가 제가, 5년 걸렸습니다. 5년. 경공모의 내용에 대면 보면 나와요. 온라인 대응 활동.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37%로 올라갔을 때 5일간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민주주의를 거죠. 사실은 끝나기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고요. 단순히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냥 있는 게다가 11억 다 자금이 모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공격되었다는 것을 보면 한 번쯤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밝히면 것이다.